비가 와도 이 순간을 기다린 듯 모두가 한마음으로 입장. 사람들의 온기로 훈훈해지는데요. 이토록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파운드 케이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우와, 당근이에요. 대체 어떤 매력이 숨어있는 걸까요? 일반적이진 않다는 이곳 파운드 케이크.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줘서 좋죠. 안 그러면 큰 거를 다 먹어야 되니까. 하나를 사면은 그걸 다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종류별로 여러 개를 먹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통 파운드 케이크가 아닌 조각으로 만들어 남기지 않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요. 종류도 다양해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점. 그 중에서도 선반에 올려놓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기 스타가 있답니다. 저는 당근 케이크요. 입에 대는 순간 그 향이 되게 좋아요. 부드러우면서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 되게 잘 어울려요. 식감과 향의 조화가 일품인 당근 파운드 케이크.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만들까 궁금하던 찰나 제빵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가루가 이렇게 덩어리진 게 있는데 이런 게 반죽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밀가루를 채 곱게 치는 만큼 파운드 케이크의 식감은 훨씬 부드러워진다고요. 사소한 듯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작업인데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또 있습니다. 밀가루뿐만 아니라 당근도 직접 곱게 다진다고요. 식감을 싫어하시는데 당근을 다져서 넣으면 그 식감도 없어지고요. 여기에 또 잘게 다진 호두를 오븐에 구워내 당근 파운드 케이크의 고소한 맛을 한층 더 입혀주는데요. 식감과 향의 조화를 위한 핵심 재료입니다. 향도 잡아주기 때문에 다져서 사용하고 있어요. 혹여나 조금이라도 퍽퍽하게 느껴질까봐 최대한 촉촉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 기본 작업부터 철저한 레시피를 고수했는데요. 아, 색이 예쁘네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제빵사만의 레시피를 응용한 당근 파운드 케이크.